자, 이번에는 워터풀로 해볼 거예요. 워터풀로 마블을 할 건데, 이것도 기법은 비슷해요. 기법은 비슷해서, 지금 보시면은 워터풀 컬러가 되게 여리여리하게 나왔잖아요. 여리여리하게 나와서, 얘네들은 좀 진하게, 요즘에 이런 거, 이런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몽환적인 느낌? 몽환적인 느낌도 되게 많이 하시고, 얘도 약간 좀 터키색과 호박색이 섞인 아이인데, 요것도 컬러감이 되게 가을가을 해가지고, 요즘에 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타트는 얘부터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베이스를. 제가 지금 누드 시럽에서 베이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릴리 화이트. 릴리 화이트 유니베이지 페일 블러쉬예요. 이렇게 릴리 화이트를 진짜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 손톱 위에 약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시스루 느낌으로 한 거를 아트를 하고 싶은데 좀 투명 팁이나 아니면 내추럴 팁에 이런 게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은 유니베이지 또는 페일 블러쉬를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유니베이지는 손에 올렸을 때 살짝 좀 밝거든요? 그래서 손이 되게 하얀 분들은 이게 되게 잘 어울리던데 조금 어두우신 분들은 이게 좀뜰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페일 블러쉬. 페일 블러쉬 원콧 하시면은 그냥 손톱 색깔 나오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페일 블러쉬. 근데 제가 팁에다가 아트를 할 때는 유니베이지가 되게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유니베이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딱 손톱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베이스로 까는 누드 시럽 컬러들. 자, 그러면 먼저 릴리 화이트. 자, 릴리 화이트가 요 내추럴 팁이랑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잘 티가 안 나요. 화이트 시럽젤 원콧 해주시고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 초록이에 사용했던 게 이렇게. 자, 워터풀 오렌지, 워터풀 허니, 워터풀 터커이즈. 이번에 이 조합으로 되게 많이 구매해 가셨을 거예요. 이번 박람회 때 제가 이 세트를 많이 밀었거든요. 이거 4개. 원래 2 플러스 1으로 저희가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 4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4 플러스 2로 많이 가져가셨죠. 여기서 기법은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는 이렇게 똑똑똑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얇게 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색이 막 많이 쨍하게 나오지 않도록. 왜냐면 여리여리하게 나와야 되니까. 네, 워터풀 시럽 컬러젤입니다. 여리여리하게 나오게 해주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색감을 완전히 거의 빼다시피 쓸어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는 한 번에 안 끝나고요. 얘는 좀 레이어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기존에 저희 쨍한 그런 워터풀, 기존에 쨍한 이런 워터풀 컬러보다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 잘 나죠? 이렇게.
레이어링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좀 컬러를 다양하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얘를 이렇게 좀 누드 시럽을 원콧으로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양 되게 빼가지고 적은 소량으로만 터치를 해주셔도 되게 이런 식으로 가을 느낌이 잘 나요. 요거 레시피는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얘네가 또 믹스해도 이쁘게 나오고 진짜 되게 다양하게 잘 나와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갈게요. 이렇게 보이세요? 아까 워터풀 터카이즈 위에다가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컬러가 겹치고 겹치면서 또 다른 컬러가 나와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터카이즈 워터풀 터카이즈랑 또 얘네 워터풀 허니랑 막 만나면은 막 초록 색깔도 나오고 이래서 겹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조할 부분만 좀 더 양 살짝 해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요거 진짜 느낌 너무 예쁘네요. 너 뭐야 뭐야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요건 못 돌아. 맞아. 느낌적인 느낌의 아트예요. 진짜. 근데 이런 아트가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막 하다 보면 그 어떻게 해야 이쁜지 감이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그 감을 딱 잡는 순간 나는 이제 마블의 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마블의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하면 할수록 더 이뻐질 거예요. 과하게 한 번에 딱 이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얹을수록 이뻐지는 아이예요. 얹을수록 이렇게 이렇게 얹을수록. 그래서 소량만 욕심부리면 망할 수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소량으로만. 근데 이게 손에 올리면 진짜 이쁠 거란 말이죠. 이 아트가 이런 여리여리한 아트들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경화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아직 좀 허전하죠? 허전할 때는 자, 조미료를 뿌려주셔야 합니다. 자, 조미료를 사용해 볼게요. 호일, 우리의 호일. 이번에는 저는 전체적으로 이쁘게 찍어줄 게 아니라 그냥 군데군데 군데군데 이렇게 찍어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 미경화에다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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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 얘가 좀 많이 찍히긴 했는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즈탑으로 한번 레이어링. 아, 이번에 필름 되게 감각적으로 찍혔다. 그쵸? 저봐 또 느낌적인 느낌으로 찍잖아. 필름 찍으실 때는 진짜 가볍게 찍어주셔야 돼요. 가볍게 너무 잘 찍혀서. 자, 이렇게 레이어링 한번 하시고요. 경화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마블을 줄 거기 때문에 차 느낌, 차 느낌이래. 괜찮다. 이번에 이거 필름 찍히는 것도 되게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제가 찍으면 덩어리 톡. 저는 필름을 찍을 때 이렇게 잡거든요. 얘네를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이 부분으로 찍어주는 건데, 여기서 이 엄지로 여기를 누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잡고, 탁, 탁, 그냥 가볍게, 탁, 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료상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자, 이 다음에 미경화를 닦아주세요. 오즈탑젤 미경화를 제거하고요. 여기에서 또 젤스타터, 그리고 아까 쓰던, 자, 아까 쓰다 남은 스탠다드 화이트. 이렇게 하고, 저는 마블 할 때는 요 브러쉬 가장 많이 써요. 자, 이렇게 해서 먹여주시고, 전체적으로 섞지 마시고요. 가에부터 이렇게 섞어주세요. 믹싱. 젤스타터랑 지금 스탠다드 화이트 믹싱 했고요. 여기에서 CO자로 보이세요? 저거 어려워요. 저거 제일 어려워요. 마블도 차 느낌. 또 느낌적인 느낌. 마블은 어쩔 수 없어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자, 여기 이쪽 부분에도 살짝 터치. 좀 비어있는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좀 터치 해주시면 이렇게 마무리 아주 쉽게 됩니다. 아주 쉽게. 그쵸? 브러쉬 못 쓰세요. 브러쉬는 약간 요렇게 오발 느낌으로 된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피오떼에서는 아직 브러쉬가 없어서 브러쉬 제품명은 알려드리지 않아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했던 마블이 좀 아쉽다, 나는 좀 더 깊이감을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한 번 더 경화하고 나서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좀 뭔가 아쉽다 하시면은 한 번 더 같은 자리에다가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엇갈리게 해주셔도 돼요. 이게 휘발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느낌이 되게 잘 보이지 않나요? 잘 보이시나요? 진하게 하고 싶으시면 젤 스타터랑 컬러 젤의 믹싱 비율을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럼 젤 스타터를 좀 적게. 그리고 경화하기 전에 젤 스타터를 여기다가 떨어뜨려서 모양을 바꿔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깊이감 있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진짜 나는 딱 층져 보이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마블 원콧 하시고 나서 오즈탑젤 한번 레이어링 하시고 다시 한번 미경화 제거한 다음에 마블을 또 넣어주시면 돼요. 네, 맞아요. 젤 스타터 이용해서 마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블 스타터라고 살짝 애칭을 지어봤습니다. 마블 스타터. 젤 스타터만 있으면 마블을 정말 쉽게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들 이번에 쟁여 가셨거든요. 그래서 쟁여 가신 만큼 딱 프리퍼레이션 전용 용제로 나온 거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트로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느낌 있다. 그쵸? 아, 이거 너무 예쁜데? 큰일인데? 이게 손에 올리면은 이것도 이쁘네? 이게 너무 이쁘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손에 하시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대박이다. 젤 스타터 젤이랑 네! 저희는
믹싱을 했을 때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제품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 클렌저랑 사용했을 때 또는 알콜로 믹싱을 했을 때 그런 알료가 보인다든지 알갱이가 보인다든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저희 젤뿐만이 아니라 타사 젤을 사용하셔도 깨끗하게 아주 진짜 깔끔하고 깨끗하게 풀리기 때문에 저희가 젤 스타터 이용해서 수채화 아트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